여기 아파트가 이게 지은 지 2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. 오, 여기 뷰가 좋아요. 20층인데 아주 좋습니다. 와. 네, 여기는 베트남의 엘리베이터에 카드가 있습니다. 카드가 꼭 있어야지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신기합니다. 베트남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이렇게 생겼어요. 오토바이가 많이 있고요. 그다음에 자동차 주차장도 있고. 여기가 지은 지 2년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되게 오래돼 보여요. 재밌는 건 아파트 동마다 이렇게 주차 관리원이 한 명씩 있어요. 집을 좀 소개 좀 시켜 주세요. 집 어때요? 따단단. 아, 이렇게 소파가 있고 책상이 있습니다. 네. 오, 뷰가 좋습니다. 와우. 여기가 20층이니까 뷰가 상당히 좋습니다. 여기는 주방이고, 여기는 방 있고, 여기도 방이고, 여기도 방이에요. 여기는 화장실이고요. 조금 이제 정리가 안 됐는데, 와이프가 이제 좀 있으면 한국에 가기에 이제 뭐 특별히 정리할 것도 없고, 그냥 대충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짐도 지금 정리 안 하고 있습니다. 안 봐. 여기는 방의 월세가 얼마예요? 이 방은 아니요, 우리는 two girl, 1만 pay $350 for rent this house, and we pay more for electric. For water, for house service, like that, total about more $50. So everything is $450 one month. One month, 450. 예스. 2명. 지금 이제 두 명이 쓰면서 450불. 그러니까 한 45만 원 정도 되는 거죠. 이거 달러로 내는 거예요? 베트남 머리로 내는 거야? 똥? 월? 달러? 달러, 달러? 400 dollars. 아, 달러로 무조건? 네. 달러로 낸다고 합니다. 똥도. 똥? 네, 똥도 냈어요. 다 괜찮나요? 그런데 보통 베트남 돈 냈어요. 베트남 돈 얼마예요? 베트남 돈 티 1,500 만동? 만도? 아, 7,500만 동. 맞네. 7,500만 동. 예. 7,500만 동. 그럼 동그라미 빼고 75만. 반에 한 하프 하니까 한 30만 원대. 예. 30만 원대 지금 아파트에.
저 와이프는 친구하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. 좀 있으면 이제 한국 가려고 여기서 이제 몇 달만 묵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짐이 정리가 안 됐어요. 그래서 이쁘지가 않아요, 집안이. 네. 네. 한국 가면 집을 이제 또 이쁘게 꾸밀 겁니다. 예, 그렇게 바랍니다. 네, 집을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